요즘 크게 덥지도 많이 춥지도 않습니다. 오늘도 쾌적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아침에는 겉옷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겠지만 낮 동안에는 광주와 곡성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동안에 활동량이 많으시면 조금 덥게도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례와 보성에선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시정이 평소에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17.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대부분 지역 15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영광과 장성이 26도, 나주와 화순 27도로 예상됩니다. 영암 26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구례와 광양이 27도, 보성 2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1.5m 안팎으로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계속해서 크겠고요. 맑고 구름 낀 날씨 이어지다가 다음 주 수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좀 더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